오늘부터 바로 최종 항암치료 들어갈 겁니다. 최종 항암치료는 이전의 7배나 되는 강력한 치료로 새로운 세포를 받아들이기 위해 온몸의 암세포와 환자의 조혈모 세포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항암치료보다 힘들 겁니다. 7배나요? 지금까지도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었는데요. 그럼 무균실로는 언제 옮기나요? 그 항암치료를 끝으로 옮겨 골수이식은 무균실에서 받게 됩니다. 이식 자체는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. 이후 이식된 골수가 환자의 몸에서 성공적으로 생착이 될 때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혹시라도 있을 감염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무균실에 격리되어 혼자 지내야 합니다. 환자들마다 이 기간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선생님, 공여자와 일치율은 얼마나 되나요?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. 60%가 조금 못돼서 반일치 골수이식에 가깝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고 반일치 골수이식도 최근엔 그 성공률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아버지, 일치율 100%인 경우도 실패하는 일도 있어요. 그래, 잘 알겠습니다. 근데 그 기증자분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 수 없을까요? 원칙적으로 서로 신분을 밝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. 그래도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.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마음은 꼭 전달하겠습니다. 알려드릴 수 없게 돼 있어요. 들어가세요.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들릴게요. 많이 기다리셨죠? 이금 씨는 바로 이식을 위한 항암치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동생분은 5일 뒤부터 이틀간 조혈모 세포 촉진제를 맞아 일주일 뒤에 이식을 하면 됩니다. 예. 이금 씨 부모님이 기증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가족 간 기증인 셈인데 왜 굳이 숨기려고 하십니까? 굳이 밝힐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. 동생이 원치를 않아요. 부탁드려요. 밝히지 말아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 5일 뒤에 동생 데리고 찾아오겠습니다. 저 금이는 괜찮겠죠, 선생님? 엄마, 그렇게 걱정돼? 걱정 안 해. 엄마가 언제 걱정 안 돼? 엄마 믿어. 누구보다 내 딸을 믿어. 엄마, 나 그 얘기 해줘. 보육원에서 나 처음 봤을 때 얘기. 엄마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억지로 보육원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한쪽 구석에 잘 울지도 보채지도 않는 너무 작고 까만 아기가 혼자만 있는 거야. 다른 애들은 어떻게든 내 눈길 한 번 더 받으려고 내 주위에 박을 대며 떠나질 않는데 갓 돌이 지난 너는 하루 종일 그렇게 혼자만 있었어. 그렇게 여섯 번째인가? 더는 못하겠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. 마음 먹고 나간 날이야. 그날도 너는 한 번도 나랑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. 그런데 원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막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네가 막 우는 거야.
그때도 지금처럼 눈이 그렇게 쏟아지듯 맑고 컸는데 그 큰 눈을 나한테 똑바로 맞추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군요.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라고. 그렇게 두 달을 더 나갔다가 두 달 뒤에 너 데리고 집에 왔어. 그런데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콩알만한 녀석이 어느새 이렇게 컸어. 그렇게 데려다 키웠는데 엄마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이 평생 속만 썩이고. 무슨 소리야. 엄마가 유나까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. 너도 이제 다 알지만 엄마가 뱃속에 애기 잃고 더 이상 애도 못 낳게 됐을 때 누구 때문에 견뎌내고 이기고 살았는데. 근데 난 그 얘기 듣고도 엄마 편 안 들고 경호 씨랑 못 헤어지겠다고 버티고. 엄마 그때 진짜 나한테 배신감 느꼈지. 알긴 알아? 죄송해요. 잘못했어. 실은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어. 아니야. 엄마의 말로 너 경우랑 억지로 떼놨어. 너가 이렇게 아파진 것 같아서 얼마나 후회했는데. 말도 안 돼, 엄마. 아니야. 그건 진짜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무조건 나아야 돼.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엄마 생각해서 이 약 물고 무조건 견뎌내야 돼. 네, 엄마. 엄마. 나 진짜 엄마 딸인 게 너무 좋다. 나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하고 싶어. 당연하지, 그럼. 그때 진짜 내 속으로 난 거야.